기부금만 5억 원, 기부천사의 특별한 손편지.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을 전하는 노컷미담입니다. 오늘은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한 익명의 기부천사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5일 오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발신이 제한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모금함에는 손편지와 함께 성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매해 크고 작은 피해가 났을 때마다 손편지와 함께 기부를 했는데요. 손편지에는 같은 용지에 같은 필체로 어느 날을 붙인 뒤 편지를 마무리했죠. 이번 손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상자와 그를 수습하려다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배명대 최수군님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수재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7월 어느 날 앞서 그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났을 때도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며 2023년 2월 어느 날이라고 마무리한 손편지와 함께 3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죠. 그는 진주 아파트 화재 사고,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각종 피해 지원 성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가 보낸 성금만 해도 6년 동안 5억 5,299만 4,31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금회 관계자는 우리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나눔에 참여하는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익명 기부천사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